안녕하세요, 아재목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스툴 만들기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가뜩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뜩은 만들기 쉬우면서도 약간의 각이라도 틀어지면 정확한 면이 맞지 않아서 조립 시 어려움이 많은 작업 중 하나입니다. 제작 시에 어떤 각도로 자르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조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카페 등 여러 곳에서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사면체 가뜩 만들기,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나무는 호두나무를 사용했습니다. 크기는 두께 8mm, 너비 30mm, 길이 300mm 총 12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띠톡 기계는 보유하고 있는 소형 띠톡 기계를 본떠서 크게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자동대패를 이용해서 두께를 정확히 맞춥니다. 디월트 각도 절단기를 기준으로 자르는 선 55도, 기울기 30도를 맞춰 양쪽 길이를 똑같이 잘라줍니다. 두 장을 붙여 총 6개를 만듭니다. 물론 6개를 양쪽으로 똑같이 잘라도 되지만 이 방법이 저는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접착이 완료되면 부드럽게 샌딩합니다. 옹이 부분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메운 후 위에 분진을 넣어서 사포로 잘 밀어주면 감쪽같이 메울 수 있습니다. 트리머를 이용해서 모접기를 살짝 해줍니다.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라인에 맞춰 정확하게 묶어줍니다. 빗면 중앙에 10mm의 홈을 만듭니다. 이렇게 너비 10mm, 깊이 12mm의 홈이 만들어졌습니다.
빗각 36mm의 크기로 삼각형 비스켓 4개를 만듭니다. 비스켓을 끼워주고 종이 테이프로 잘 붙여준 후에 클램프를 이용해서 각 빗면을 고정하면 정확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완성된 후 튀어나온 비스켓을 제거하면 정사면체의 틀은 완성이 됩니다. 연결된 부분에 홈이 있다면 접착제를 넣고 분진으로 채우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이 연결된 부분에 상단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오일은 큰 통을 구입해서 작은 통에 옮겨 담아서 사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 작업 후에 소켓이 들어갈 곳을 다듬어 줍니다. 천장에 고정될 고리를 만듭니다. 조명은 G9 핀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할 예정이라 7W짜리를 구입했는데 약간 어둡네요. 11W나 13W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밝을 것 같아요. 잠시 테스트용으로 스위치를 연결 중입니다. 일단 작업실에 설치해서 연결을 해봤는데 어울리진 않지만 나름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기존에 원룸 주방에 설치된 형광등입니다. 새로 설치한 갓등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형광등과 많이 틀리죠? 앞으로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목공하는 날 기억하시고요. 다음 작업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톱질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수트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3분턱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